근데도? 너 한번 먹어. 근데 아직도 자극 자극이 있어. 튀어나와서 먹으면 진짜 제일 매워. 누구 거야? 내 거다. 아, 저랑 다른. 우리만이었어. 아 뜨거. 엘씨 너가 봐야겠다. 연습생 시절의 에피소드. 연습생 시절. 연습생 시절에 아주 추억이 많죠. 연습생 저희끼리 연습생 시절? 난 이 멤버 모두랑 연습생 시절 다 보내봤어. 여기? 응. 아 숙소? 어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런가? 숙소 나 소희 빼 소희 빼고. 아 형 저랑 해봤다고요 룸메. 아 룸메 아니야. 딱 2년 전. 2년 전? 2년 전 됐나? 그 시절. 저희가 뮤비를 7월에 찍으러 갔잖아요 작년. 9월에 데뷔하고 이제 라이즈를 데뷔하기 위해서 모인 건 1월이고 한 아마 5월인가? 4월, 5월? 아마 그쯤에 같이 다 숙소로 들어가서. 맞아. 근데 그때 우리가 같은 층이었죠. 아 맞아. 그때 저희 첫 라이즈는 뮤 라이즈 편에. 그니까 이사병. 아 맞아 이사편. 그때 엔토니랑 방을 쓰고 있었고. 지금 숙소 딱 들어왔구나. 소 전 숙소가 그때 처음 1화 때 나온 숙소. 그때 근데 우리가 막 엄청 막 1년 넘게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한 2-3개월 정도 살았었죠. 딱 키 본 일이 없는데 맨날 연습 가고. 근데 1화 있지. 2월에 들어왔나? 1화? 뭐? 2월 중. 아 1화는 없는데 그 뭐지? 3화는 있잖아. 너 매연공 옷에 뭐 이상한 거. 난 나 죽는 거. 괜찮지? 잘못된 거 아니지? 아 일화 있습니다. 놀 줄 알지. 알람을 안 거가지고. 그때도 아, 그랬었어? 네. 그때가 시작이었어. 얘는 항상 그랬죠. 연상 때도 그랬어. 너... 지금도 현재 진행형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지금도 진행. 문제야 얘는. 와 진짜. 어제 소희 형이 깨우긴 했어. 아 은성이랑 앤토니가 완전 룸메였구나. 좋죠. 너네 어떻게 게임할 때 어떻게 했었어? 게임할 때? 엔토니 게임 게임을 안 하고 책상을 방아서 저는 침대로 아. 쫓겨나 있었고 제가 이제 게임을 책상은 은석이 형 거였죠. 그때 친했던 거 맞아? 그때 친했죠. 그 전부터 친했으니까. 엔토니 신기한 게 막 건담 프라모델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 뒤에도 박스 엄청나 있고. 아, 맞아, 맞아. 지금도 옷장이 있잖아. 저기 얘 책상에도 많아요. 그 어제 갑자기 하나 쓰러뜨리더니 Oh my baby. 아 아니야. 아니, 내 아기 이랬나? 아니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은석이 형이랑 같이 방 쓸 때 그때 한때 빠져가지고 막 엄청 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까먹고 있었다가 그냥 옷이랑 막 정리하면서 아 이것도 정리해야겠다 하고 책상에 올려놨어요. 그냥 다시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먼지 사여 있잖아 지금 방에서도. 막 새로 사고 모으고 있진 않아요 지금. 나중에 이미... 막 이렇게 전시장 같이 해서 그렇게. 아 나쁘지 않은데? 첫 인상. 첫 인상. 인상? 와 기억이 안 나. 아 엔토는 처음 봤을 때 저보다 일단 형인 줄 알았고. 막 그냥 나도 형인 줄 알았어. 머리가 그때 되게 길고 우중충한 옷을 입고 있었어. 검정색 자켓 그리고 혼자 이렇게 허리 이렇게 구부러서 밥 먹고 있었어 식당에서. 어 쟤 누구지? 상상되네. 약간 비슷해. 전 은서 형 처음 봤을 때 그때였어. 그때 사진 촬영 연습생 사진 촬영 프로필 촬영? 프로필 촬영할 때. 그때 너 있었어? 네 그때 연습생 되기 전에 뭐 그런 그냥 같이 찍은 사진 찍었는데 그때 형 보고 아 곧 데뷔하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냥 약간 처음으로 그런 연습생. 오케이 패스. 사람. 언니 알았어. 첫 인상을 얘기해. 첫 인상 그렇게 기냐 너는? 잘 생겼었다 그때. 그때도 되게 막말하나. 뭐 해독을 해야 돼? 박자가 있어. 박자가.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조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단어를. 이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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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 나는 나 그거 있다. 나는 이 둘을 처음 봤을 때가 있어. 이 둘이 누구야? 손준. 나랑 손찬이. 그치. 그때 그거 할 때다. 땅땅땅땅 잠깐 이렇게 저희 연습생 층에 와서 춤췄을 때. 저는 연습 시간. 아 오케이. 저는 쇼타령이 그때 저희 이제 약간 편과 같이 개인기 했었잖아요. 그때 형도 약간
트레이닝팀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감시하지 않았어? 아, 그 원래 아 그때 맞아 아 그때 감시했었어. 아니 그, 아니 그 연습생 때 원래 선배님들이 가끔씩 와서 아 가끔씩 와서 보는데 아 일단 저기 맞다 마스크랑 얘가 저기 바지 모자 쓰고 춤추고 막 개인 노래 막 하고 막 있는데 그 타로 형이 들어와서 마스크 끼고 그 번거지 쓰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자기는 이제 아티스트 나 아티스트 선배야 그런 적이 없어 나 입고 있었던 것도 기억나 보고 그냥 근데 뭐 별말 하진 않았어 형 넌 기억이 없지? 아 별로 말 안 했어 아니 근데 나는 근데... 기억나 그 몇 번 가봤었거든 그 연습생쯤 가서 야 타로야 좀 같이 하죠라고 해서 아 불러서 온 거 불러서 아. 불러서 갔었던 거 기억나는데 몇 번 연습생 연습하는 거 그냥 봤었어 근데 나 이러고 있었나? 근데 이제 마스크 쓰고 마스크 더... 보고 있었지.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보면서 뭐 근데 진짜 잠깐만. 아니 잘한다. 아, 나는 진짜 잘한다.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모른데 아니야. 아니 나는. 아 그래 나 아직 안 끝났어. 나 아직 안 끝났어. 안 빠져. 이렇게 춤 췄어요.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가 저랑 같이 연습했던 형들 중에 가장 춤을 잘 추는 형은 원빈 형이었거든요. 근데 원빈 형이 쪼타랑 이렇게 보면서 와 저 형은 진짜 몸 쓰는 게 다르다 이래. 나 전 그때 잘 몰랐거든요. 어. 아 뭐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옆에 성찬 형은 천장에 키가 거의 닿을 것 같은 어... 거의 그거였어. 근데 와 진짜 키 진짜 크다. 아, 와 근데 뭔지 아 언제인지 알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처음 본 그거였어. 그러니까 아티스트였어. 아 아티스트. 그때가 처음이었나? 소희랑. 근데 제대로 인사한 처음... 게 우리가 1월에 그 준비하면서 모였을 때. 아니 모였을 때. 그때 너무 너무 낯가려가지고 소희가 진짜 말 안 했었거든. 맞아. 진짜 근데 서희랑 와. 친해지는 게 진짜 시간 걸렸어. 제일 시간 걸렸던 거. 진짜요? 어. 타령은 그나마 괜찮은데 난 성찬 형이 되게 무서웠어. 처음에. 아 근데 맞아. 되게 어색하고 무서운 성격이 아닌데 뭔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랬는데 형이 살짝살짝씩 이제 고삐가 풀리는 게 보이는 거야. 아버지는 원빈이 언제 만났어? 원빈이요? 2019년 19년도에 만났죠. 아 원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직도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보통 새로운 연습생들이 들어오면 다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도 그냥 연습생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와 있어. 앤토니가 이렇게 밥 먹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와 있어. 그냥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녹아드는데 원빈이 그때도 약간 스페셜 어떻게 어떻게 그 교복 입고 있었거든 원빈이가 약간 친히 약간 소개시켜주시고 아... 그때부터 뭔가 스페셜한 게 있었어. 되게 약간 짜증나 있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 아 그때 맞아 버스터 올라 학교 끝나고 나 이런 표정이야. 아 눈빛이 그래가지고 억지로 왔나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좋은 친구였지. 그때 이제 제가 부모님 전화해서 그때 그러는데 막 성찬 형도 막 이만하고 은도 형도 막 이만해가지고 누가 막 다 똑같이 생긴 거야. 와 뭔지 알 것 같아. 엄마 전화해서 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나 이거 안 돼. 떨렸어? 좀 무서웠어? 무서웠죠. 어. 음악 춤도 막 다 잘 추고. 맞아. 오늘 다 약간 처음 들어오는 무서웠어. 생각이 똑같나 아, 처음 들어오면 다 똑같아. 처음 들어오면 일단 기가 죽어. 자 다음 가자 어, 나 진짜 해볼래. 다음 게임으로 가자. 그러자 가자. 다음 게임 바로 가자. 이거 그 주제에 맞춰서 그림을 좀 더 그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요거 그럼 요거 일단 제 거 먼저 그리면 되지. 아니 나 진짜 이게 한국어 너무 어려워. 네임플레이 없나? 그 숫자 글자 안 됨. 끝난 거야?
자, 이 상태로 넘기고 넘겨요. 내가 이걸 맞추면 되는 거야. 여기 이제 그 정도 되죠. 아 타인 나 너무 불리해. 내 왼쪽이 쇼타로 형이야 왜? 답을 맞춰요? 정답 보고 또 넘기세요. 정답. 정답? 정답을 정답을 보면 있어요. 안 돼. 아니 아니 형이 정답을 적고 아. 그 페이지를 넘기면 다음 사람이 그 정답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맞죠? 아니, 쓰고 또 그리는 거야. 또 그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정답을 글로 쓰고 쓰고 그, 넘기고 또 쓰고 그리네. 그리고 그리네. 넘겨. 어, 그럼 그 또 그걸 보고 맞네. 오세요 타로 이게 대체? 그래요 지금? 이름 모르겠다.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랑 똑같이 그려도 상관없잖아. 이름이 영 뭐야 이게? 아 뭐였더라. 넘기면 오케이. 넘기면 됐어 되나? 그리고 넘겨요. 넘겨요. 어 나 넘기세요? 그림은 못 그렸는데 정답만 적. 일단 그려볼게 일단. 어 그림을 나 못 그려. 아 이 사람들 정말. 뭐냐 이게? 빨리 그리세요. 은승은 그림 너무 못 그려. 이게 뭔데? 이거 내 건데? 나비냐 뭐냐 왜 이거? 근데 그냥 앞에 거랑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앞에 거랑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면 되지. 아니 아직 그림 그리면 안 돼. 그림 원래 30초 있었잖아. 이게 뭐냐 이게? 아니 다시 봐도 모르겠네. 아니 근데 찬용이 그림 진짜 못 그려. 아니 인생은 뭐예요? 아니 난 나름 똑같이 그린 거 임. 그린 거 임. 찬영이를 탓하세요? 찬영이 그림 못 그려? 은성이 형보다 나은데. 뭐이? 똑같이 이찬영다운 대답이다.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X에 맺힌 거예요. 똑같이 그려놓고. 이거 내가 지금 리캠 해야 될 거 같긴 해. 아니 이거 뭐야? 그리는 건 쉬운데. 정답을 모르겠네. 아니 이 사람 정 답을 맞춰보세요. 왜 그림을 그렸어? 야 누구야? 누구야 이거? 됐어 뒤엔 내가 그렸으니까. 저 대신 똑같이 그렸어 내가. 똑같이 또 그리면 되지? 아 오케이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걔 뭐야? 아 진짜 그림 너무 그린다. 그러니까 나 똑같이 그린 거였다. 어 끝났네? 엔통 거에서 끝났어. 아 연습 게임이네. 연습 게임. 한 명씩 확인하면 되는 거야? 천천히. 제가 봤어요. 이거 연습 게임 해. 이거 연... 제가 알았어요. 연습 게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넘겨. 아 이제 보는 거구나. 이제 보는 거구나. 잠깐만 쇼타로 형 참외 배꼽이었어? 이게 참외 배꼽인데 물고기를 왜 그려가지고? 참치. 물고기. 아, 참치에. 물고기. 아니 물고기. 이거 내가 했어. 아니 너는 아니 내가 참치 내 거 써. 아니 맨 처음에 정답이 뭔데? 맨 처음 정답이 뭔데? 아니, 맨 처음. 아니 재밌네. 참외 배꼽이었는데 이건 왜 그린 거야? 아니 내가 참외 배꼽의 의미를 잘 몰라서 약간 참치의 그 바깥이라고 생각해서 앞에 짜 그래. 참치의 참치 참 그래 배꼽. 근데 이렇게 물고기 그렸어? 참치 배꼽. 배꼽 살? 참치. 이거 내가 그렸어. 이거 내가 그렸니? 이거 누가 그렸니? 아니. 야 넘겨봐. 나 넘겨봐. 근데 처음에 몇 점이 왔는데 은성이 형 거 게스케 타임. 그치 이거는 쉬웠어. 이렇게 해서 게스케 타임 맞고 게스케 타임 맞고 게스케 타임 게스케 타임 게스케 타임. 이거 쇼타로 형이 게스케 왜? 이거 댄스긴 해. 댄스. 아니 이 형 그 물건을 안 그렸네. 아 댄스. 이거 근데 똑같이 그려. 댄스를 쓴 사람이 어떻게 그렸나요? 은표가 생겼어요? 은표가 생겼어요? 자 마지막 사인. 엔통 거 엔통 거 엔통 거 나비를 그렸어요. 너무 잘한다. 호랑 나비 어떻게 맞췄어? 팬케이크 여기서 나비. 세 개. 아 근데 나비 잠자리 같아요. 잠자리. 잠자리라 해서 내가 잠자리 같았어. 수이 뭐야? 너무 어려운 거 줬어. 이모셔널 팝? 아 이모셔널 팝이었어? 어려운데?
라이즈 제가 왜냐면 이게 라이즈지. 아 그러네. 어 좋아 좋아 좋아. 라이즈. 아 이거 이창형이 이렇게 불렀어. 위. 이창형이. 어 위. 위. 초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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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넣은 거야 이거? 나온다. 아니 뭔지 모르겠어. 선생님 뭐야? 아니 난 똑같이 그렸을 뿐. 블랙 섀도우. 블랙 섀도우. 블랙 섀도우. 이런 게 있었어. 오. 아 이게 블랙 섀도우 그랬어? 블랙 섀도우. 오. 오. 아이 블랙. 야 이거 서핑인데 서핑. 서핑인 줄 알았어. 아니 이 팔을 이렇게. 아니 이걸 누가 이렇게 다 그려놔. 아, 와 엔터. 엔터. 팔을 날부로 안 들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은 것까지 은성이 표현한 건데. 아, 어. 아 이거 누가 봐도 블랙 섀도우인데 이거는 마지막 누구야? 정선창. 락방. 아 이름 생각이 안 났어. 나 맞췄다. 오 야, 아, 이거는 없다. 이건 쉬운데? 뒤에 사람들 맞췄겠다. 뭐야? 성창 근육사슬?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저 사람이요. 성창 근육사슬. 샵이야 샵. 아니 무슨 12팩이야. 아 저 까먹었어. 오 우락방. 네 내가 맞췄어. 오 나이스. 우락방. 아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 성창? 정답이 하나도 없어. 참치배꼽이 너무 참치가 내가 이거 참외배꼽이라 적으려다가 이게 너무 왜지? 이게 진짜 뭐지? 바로 물고기 배꼽. 어, 이거 재밌네. 끝나니까 재밌네. 이거 하는 건 재미없는데 끝나면 재밌네. 아 이게 왜 그리면서 즐기는 텔레파시 게임인지 알겠네. 아 간만에 웃겼다. 좁아. 내가 생각해서 내가 멋있었던 일. 누가 먼저 할래? 그러니까. 아이가 알 것 같아. 아 아니다. 나는 다른 집. 오케이.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제. 다시 들어. 트루인지 진짜인지 내가 지금 정하는 거고. 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누구부터? 나부터 할까요? 나부터 해? 네. 나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주제는? 주제는 주변인이 당한 놀라운 일. 어호. 뭐죠? 흥미진진한데 아주? 만원 배팅하겠습니다. 일? 아 벌써? 어디다 배팅하시게요? 아직 배팅은 하지 않았어요. 네. 바로 저희 큰아빠께서 로또 1등 당첨되신 거죠. 장난하나. 얼마 이만큼 당첨되셨어요? 얼마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쓰셨죠? 그건 저도 모르죠. 언제적 일인가요? 제가 5살 때쯤. 아 5살 때? 네. 잠깐만 형이 5살 때는 몇 년도예요? 2005년. 2005년도에 2005년도 2005년대 1등 20억. 어, 엄청나게 기사에 떴을 텐데. 1등 20억. 네 알겠습니다. 큰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네 바로 가시죠. 라이 혹시 조금 받으셨나요? 우와, 저는 사실 썰만 들은 거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 아빠한테 그냥 네. 어 근데 그러면 진짠지 거짓인지 형도 정확히 모르는 진짜긴 하다? 진짜긴 하죠. 저희 아빠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니까. 이 큰아빠 그 뭐지? 저희 아빠의 형. 이거 일리 있는데 진짜? 나 들어. 나 500원? 화끈하게 2만원 갑니다. 아니 나 트루. 나 트루 3만원? 로또 1등 당첨이 그렇게 쉬우잖아. 엔터 너도 엔터 너도 일로 가. 왜? 에이 3만원. 오늘 쉽게 이기려고. 빨리 가. 왜 나 따라와. 나 여기야. 각자 누구 건지 알죠? 네. 누가 누구 건지. 저희 큰아빠께서는 바로 당첨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러면 다시 자기 이거는 가자기 가져가고 가져가는 거죠. 다시 이거 어, 아니. 자, 나또 똑같이. 내가 이제 줘야 돼 이만큼을. 얘 때문에 전자상품. 맛있게 저, 먹겠습니다. 나 시작부터 나. 야 이거 막이 잘했어. 아, 이런. 근데 저렇게 허무맹랑하게 거짓말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아 3등 할 걸 차라리. 3등도 되신 적 없을 텐데. 3등이면은 난 투로 했어. 오케이 누가 합니까 이제? 엔톤. 눈물나게 고마웠었던 일. 눈물나게 친구한테 편지 받고 고마워서 울었다. 어?
고마워서 울었다고요? 엔톤, 야 너무 틀은데 엔톤은 잘 울기 쉽지 않은데 나 올인해? 난 돈이 없어서 일단 다 해야 돼. 돈이 없어서. 정확하게 무슨 편지일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거죠. 예전에 있었던 일을? 근데 왜 너가 눈물을 흘려? 이제 뭐 감동 받아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 이제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보내면서 틀어다 틀어다 수영도 하고 이제 거야? 저는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거 데뷔하고 나서 찍은 거야? 생일 편지였어요. 생일, 아, 생일 편지야? 네. 뭐 보고 싶다라는 말도 있었고. 근데 감동, 너 울었던 포인트가 뭔데? 그냥 그런 편지를 받은 거 자체가 감동 포인트였죠. 거짓말 하지 마 이소. 아 근데 울 거 같대. 울 거 같긴 해. 이 비행기에서 영화 보고도 우는 애예요. 아 근데 트루다 트루다. 이거 제 거예요. 형 이거 하나? 좀 가. 이거 이거 그래도 한 몫은 남겨놔야지. 오케이 끝. 아 자 이거까지 그냥 한 딱 천 원. 크게 걸었네. 천 원 마지막 한 번. 라이. 노. 야니. 아 드라이야. 이게 얼마야? 이것만 은석이가 가져가고. 다 엔톤이에요. 너무 기뻤죠. 생일날 편지 받고. 아, 땡큐 친구. 아, 자기 캐릭터 이용해서 일부러 역으로 꼬았네. 꼬르마네 얘가.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네. 나는 저런 걸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지. 근데 뭐 영어 보고 자주 울긴 하니까. 응. 자, 저는 어린 날의 추억입니다. 어린 날의 추억. 자, 어린 날에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아, 긴데? 바야흐로 9살 때 아빠가 하는 태권도장에 다녔었는데 그때 태권도장에서 했던 하키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하키를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벌써 거짓말이야. 벌써 거짓말의 냄새가 풀풀 풍긴다 아주. 아니, 그렇게 시선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거기서 태권도장이 어쨌든 작잖아요. 그래서 그 발 차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로 공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키를 했었어요. 하키를 해서 하키는 뭐... 스틱이랑 스케이트 골대는 어떻게 그 하키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라고 안 적었잖아. 어 수정하세요. 네? 그럼 나도 수정할게. 수정 안 돼요. 수정 안 돼요. 저도 그럼 2등으로 수정할 거예요. 아 근데 아 이거 이것만 수정 안 하면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키 비스무리. 비스무리한 거. 하키 비스무리한 거. 네. 그럼 저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아 이거 진짜 애매한데. 다들 문제 잘 낸다. 대출 좀 해줘. 나 한 콩알만 한 콩알만. 에이. 어디 지금 손을 대? 그게 가장 재밌었어요. 뭔가 신박하고. 진심 진심입니까? 나 이거 랩. 진심입니다. 진심 잘 알았습니다. 이형이 형, 이거 나이다 나이다. 어린애 어린애 파산 시켜. 거짓말. 모든 다 바뀌었어. 후회하실 텐데. 후회 진짜 후회하게 해줘. 그래 나이야 얘 나이야. 진짜 후회하실 거. 자 공개, 보여주세요.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아니, 진짜 이거 엄청난 추억인데. 안 되지 마세요. 안 되지 마세요. 뭐죠? 재밌었다니까 이거 치면서 이렇게 진짜? 아 얘 하도 거짓말만 하는 이미지라. 아니 이런 걸 이용하네. 얘는 진실의 이미지고 얘 거짓의 이미지라. 그 역으로 낚였네 우리가. 아 꼬르마네. 아 꼬르마네. 말했잖아. 왜 갑자기 이럴 때 솔직하냐? 맨날 거짓말 치면서. 제가 언제 거짓말을 썼습니까? 와 이런 거야? 나 진짜 배신감 완전. 나 파산했는데? 전 나의 태몽입니다. 어 나 알아. 어 나 형 태몽 알아요. 알아? 네. 아이고. 나 천 원만 빌려주면 안 돼? 쓰는 적이 있긴. 어, 안 돼. 나 천 원으로 나중에 진짜 100만 원 만들어. 빌려줘? 빌려줄게. 아 고마워. 진짜 마음이 아프다. 야 500원.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빨리 한번 말해주세요 태몽. 사자가 나의 엄마 옆으로 와서 울었다. 아 사자 아니었어요. 나 진짜 어, 알아. 사자 아니야, 딴 건가 보다. 어, 사자 아니었어. 사자가 아니야, 딴 건가 보다. 형 용이라 했잖아요. 형 용이라 아, 했잖아, 라이다. 아, 용 안 되겠네. 내 용이라 했다고? 용 아니었나? 아, 기억이 안 나. 걔는 사자는 아니었던 거 같아. 사자는 아니었어요. 호랑이였던 거 같아. 아, 잠깐만. 4, 3, 2, 엔턴. 1. 오케이.
파산해. 어떻게 나눠줄래? 호랑이 호랑이. 나 파산이요. 나 파산 있네. 나 이거 줘, 나 이거 줘. 나 이거. 나 내가 겉만큼만 가져갈게. 세 개. 세 개. 세 개. 네 개 가져갈. 세 개 가져갈게요. 저 가져갈게요. 오차. 됐다. 잠시만. 그래도 나쁘지 않네. 돈 많아. 아, 나쁘지 않아. 타령 like 기신설. 예예예. 세 살 때 읽어주세요. 세 살 때 귀신을 봤었는데 알고 보니 귀신이 살인 사건으로 뉴스로 나왔어. 어. 귀신이 살인 사건 뉴스로. 아 그러니까 귀신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뉴스에 나왔어. 에? 피해자로. 귀신이 어떻게 피해를 받아요? 아니 죽어서 귀신이 된 거지. 피해자가. 그럼 그 뉴스도 아직. 어? 그러니까 형이 뉴스에 세 살 때 이걸 기억을. 그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나왔다. 귀신으로 돼서. 아니 세 살이 기억을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아 이 형 거짓말 세 살 때 기억나. 아 타로 형 진짜 착하다. 세 살 때 기억이 어떻게. 안 되겠다. 타로 형 돈줄 돈줄 나자. 돈줄. 근데 대신 이게 만약에 투르면은 그 뉴스 보여주세요. 아 근데 그게 그 어디 나오는 뉴스.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 우리 엄마만 증명할 수 있어. 오케이. 패팅.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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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일게. 아,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스탑. 오케이 오케이 나 라이 라이 할게. 어. 오픈. 오픈. 트루. 우와. 우와 난 맞췄네. 이게 아이고. 진짜 뭔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내가 세 살 때 네.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아 현관 쪽으로 달려갔었대. 어머니 얘기로는. 그래서 내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가서 문 앞에 서 있으면서 엄마 귀신이 있다. 약간 그 사람 이름까지 말했었대. 어 진짜? 근데 그러고 뭐 헐. 어머니도 소름 돋았겠지? 며칠 뒤에 그 뉴스에 그 아 그 사람이 나온 거. 그 사람이 살인 사건 피해자로서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뭔가 일리가 있는데. 무서워 무서워. 자 일단은 이거 너 다 가져가. 자 이제 소희 타임. 저 갈게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의외 음식. 오케이 보여주세요. 이거 그냥 자 간단해. 나 이거 알 거야. 시금치.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시금치라고? 의외 음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 들어간 음식 중에 뭘 좋아한다? 뭐 예를 들면 시금치 들어간 비빔밥? 아니야 얘 진짜 싫어해. 시금치? 소위 야채를 안 먹어. 근데 짜장면에 양파도 안 먹어. 저는 근데 시금치 그거 있잖아 무친 거 아, 고소하게 시금치 무침? 라 라이 오링. 근데 봐봐요 의외 음식이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 파산시켜봐 너 다 해서 지금 마지막에 라이 라이 어 걸어 나 여기 아 걸어 걸어 시금치 하니까 시금치? 이랬어. 언제? 뭐 아니 언제 내가 유명하려고. 아, 나 근데 진짜 시금치 좋아한다. 아 소희 폭발시켜 봐 이거. 10초 이거 다 걸어서. 형 들어요? 5천, 아 잠시만. 5천, 들은 거 같은데. 형 왜 들어? 라이 아니야 그런 거 라이 빨리 해요. 난 라이인 거 같아. 나는 라이 해야 재밌긴 해. 형 라이 해봐. 이게 형 라이 해봐 라이. 보여 주세요. 자 제가 거짓말 할 그게 없. 의외로 좋아하는 음식이었어. 맞아 유진이야 유진이야. 7 이유가 없잖아. 어, 그니까. 맞아, 나 잡았었어. 아, 너 이만큼 줘야 돼. 난 계속 쳤어. 저 얼마야, 근데? 이건 다 가져가시면. 나도 나 얼마인지 세볼게. 가져가. 잠깐만. 10만원. 10만원? 500원짜리 괜찮아. 야, 이거는 그냥 11. 5천 한 장 줘라? 2, 3, 4, 5, 5. 끝난 거 같아. 끝났나요? 5. 와, 재벌. 나 없어. 자 끝났습니다. 야. 어, 나 근데 보드게임 카페 근데 주변에 많잖아요. 나 진짜 한 번도 나도 안 가봤어요? 어.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 나 처음이야 처음. 딱 한 번 가봤어. 근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다. 재밌네 이거. 재밌어. 어 약간 게임도 너무 다양하고 많은 게임을 배웠어. 나 아까 그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웃겼고 참외 뱉고? 낙꼬치 달인. 아. 꼬치의 달인. 달인? 꼬치의 달인. 그리고 그 소떡소떡 너무 매워. 와 여기 진짜 소떡소떡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예스. 괜찮은데? 자 이제 녹음하러 가야 되니까 가볼까요? 가보고 싶다. 가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We Rise 하나 둘 셋 We Rise We Rise 등등등 일 좋아하는 거야 너와 나 우리 메모리